동 선쉐이드 모랫길이라고 합니다. 오, 사막으로 된 곳이에요? 법사가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북 웰스프링 모랫길이라고 있는데, 31이에요, 위험도가. 못 참죠? 여기 동굴 있다. 40레벨, 저건 들어가자마자 순살 나갈 것 같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임페리얼 랜스, 오! 제 랜스를 얻자마자 또 얻었어요? 이게 차원이 다르게 더 센데? 아니, 180이라니!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자, 포획을 해볼까요? 리자드맨을 포획하겠습니다. 제발. 뭐야! 4레벨밖에 안 돼? 별로 안 세네, 뭐야. 자, 여기에, 이름이 뭐죠? 무도위의 사당이라고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여기는 무위의 소호신. 아, 무위 직업으로 변신하게끔 되나봐요. 무위의 소양을 내립니다. 무의로 배틀잡을 장비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 NPC가 있네요? 설마 그 이무기를 조종하고 있는 놈이 있었다니. 그 놈이 누구냐고? 그건 말할 수 없어. 당신을 말려들게 할순 없으니까. 뭔 소리야? 왜 있는 거야 그럼? 이무기를 부리는 남자 입수. 퀘스트 관련된 건가 보죠?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있는데 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강하니까 이 동굴을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20레벨. 되게 운치 있다 여기. 오, 드디어 잡포인트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모였습니다. 자, 어빌리티 찍어주도록 하죠. 혀가 다 꼬이네요. 자, 내경 마법 남았네요. 학자 내경마법 찍어주고요. 새로운 게 열렸습니다. 석화광 엘레판의 지식. 오이 아군 한 명의 마법이 일체화되어 위력이 상승. 강력기가 이제 단일기로 바뀐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레사 긴급 회피. 신상백 비펠간이 심한. 적한 명에게 무속성 데미지를 주고 돈을 획득한대요. 검사도 철벽 찍고요. 선두 창병 찍습니다. 뇌검장 브랜드의 간격. 오이, 적한 체에게 검으로 극대 데미지를 준다. 상남자 기술이네. 위력 조절. 사냥꾼 드래펀드의 맹추격. 오이, 적 전체의 활로 특대 데미지를 준다. 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서포트. 자, HP 자동 회복? 매턴 회복된다고 하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법사랑은 뭔가 안 어울리네요? 그리고, SP 소비 감소. 장비자는 배틀 중 SP 소비가 50%가 된다? 미쳤네? 너무 좋잖아! 근데 트레사는 별로 SP가 안 다는데. 자, 오! 상태 이상 시 방어 강화. 이런 게 있네요. 장비자가 줄수 있는 데미지가 99,999가 된다. 아, 원래는 9,999까지 되나 보죠?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필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막 적들이 강해서 기본으로 데미지가 막 평타가 막 10만씩 나오고 이러면은. 다음은 라스트 액트. 장비자는 턴 종료 시25% 확률로 1회 더 행동 가능. 미쳤다.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이거에 비하면 솔직히 이거 제 생각에 이 전사건은 대기만 성형인 것 같고 체력 회복이 구려 보이네요.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는 잡체인지가 더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면은 새로운 선쉐이드라는 곳이 있네요. 새로운 마을. 무기점.
여기는 대거가 좋은 게 있네요. 비싼 게. 여기는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좀 돌아봐야겠네요. 너트. 무기 상품 추가 정보가 있었네? 팔콘 세이버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야? 넛을 두 개나 줘? 명중력이라. 당연히 주인공 전부 줍니다. 오, 넛을 세 개나 이 주점 안에서? 주인공. 자, 그럼 여기 있죠? 프림 로제.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